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.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페달폰에서 한정 수량만 제작된 네. 페달폰 리미티드 에디션 퍼즈 NOS 텔레폰킨 BC108 트랜지스터 모델을 만나보겠습니다. 전 세계 250개 한정 수량으로 제작된 이 실리콘 퍼즈는 NOS 텔레폰킨 BC108 트랜지스터를 사용하여 60년대 전설적인 연주자들의 빈티지한 사운드를 완벽하게 재현하고 있다라고 하네요. 이 모델은 전량 핸드메이드로 제작되며 컴팩트한 사이즈와 멋진 디자인으로 전 세계 뮤지션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습니다. 지금 디자인을 보시면 네. 연상이 되는 게 있죠. 퍼즈 페이스의 그죠. 윗부분과 컬러를 조금 차용을 해서 이 제작이 됐고 페달폰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국내에서도 요즘에 조금 뜨겁게 올라오고는 있지만 해외에서 맞습니다. 굉장히 이 핸드메이드 부티크 브랜드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브랜드입니다. 저희도 이제 몇 개의 페달폰 제품들을 리뷰를 해드렸었는데 오늘도 이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가 된 모델이기 때문에 기대가 더 큽니다. 네. 일단 외관부터 살펴보고요.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볼륨,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하고요. 퍼즈량을 조절합니다.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좋습니다. 팬더 앰프에 스트라토캐스터를 연결한 상황이고요. 지금 모두 다 거의 12시인 상황에서 들어보고 볼륨은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적당한 퍼즈 양이 걸렸을 때 그 네. 조짐이 약간 보이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제가 되게 좋아하는 퍼즈 사운드가 네. 될 것 같은데 네. 퍼즈는 일단 끝까지 올려봐야죠. 네,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퍼즈는 무조건 풀입니다. 지금 풍성한 소리가 그쵸. 나고 그 볼륨 조절했을 때 나오는 톤도 굉장히 다채롭고 좋죠. 그러니까 퍼즈에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연출을 낼 수 있지만 그 퍼즈를 저도 잘 몰랐던 네. 시절에는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잘 몰랐기 때문에 이 퍼즈를 쓰게 되면 일단 기타 볼륨 노브가 되게 중요해집니다.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세팅에서도 이제 볼륨 노브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톤을 연출할 수 있지만 퍼즈야말로 그 정말 1에서 100까지 다 쓰는 느낌을 내려면
뭐 각자의 세팅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이 볼륨 노브를 이용했을 때 오는 효과가 굉장히 커지거든요. 자, 그럼 이 상황에서 네. 지금 풀은 이 정도 나오는데 네. 여기를 두고 네. 하면 어느 정도 소리가 나는지 한번 보죠. 그죠? 지금 여기서 레벨 조금 올리고요. 네. 이런 거 되게 멜로하게 칠 수 있겠죠. 아주 확 꺾이는지 좀 볼게요. 네. 아, 이쯤 가야 되는군요. 전이 그 약간 멜로한 느낌이 있습니다. 네. 여기서 이제 요만큼 제끼면은 이제 여기서 지금 느껴지죠. 지금 여기서 요 단계에요. 이제 다 갔죠. 형님이 네 여기서부터 돌려볼까요? 지금 보면은 방금 전 톤이랑 이 톤이 매력적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네. 다 열리기 전 오, 이 톤이 되게 매력적이네요. 톤부터 네. 완전 폭발력 있는 소리까지 잘 연출이 되고 네. 있고 이게 여러분 이것만 보여드릴게요. 네. 이게 어느 영역 그러니까 세팅의 문제긴 한데 지금 여기 이 톤에서 있잖아요. 자, 이 톤하고 말씀드릴 게 뭐였었냐면 오버드라이브 물려볼게요. 어디서 많이 들어본 톤 아닙니까? 좀 맞춰보면
무슨 그쵸? 톤이 그냥 쭉쭉 나오죠. 이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실리콘 포즈의 느낌과 오버드라이브가 좀 적절하게 조합이 됐을 때 그 실리콘 포즈가 이제 어떤 그 퍼즈 노브를 넘어가기 전에는 약간 그 소위 말하는 약간 맹꽁이 소리가 나요. 그 꽉꽉 이렇게 얘가 나는 거야, 네. 마는 거야 이런 느낌이 있다가 어느 정도 이제 넘어가면 좀 광폭한 소리도 그죠? 내주고. 근데 이게 또 저도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또 진짜 뭐 빈티지 퍼즈들 종류 중에서는 제가 일본에서 그 예전에 그 오리지널 빈티지 네. 또 이제 실리콘 퍼즈 그때 한참 관심이 있었을 때 쳤는데 이걸 칠 수 있는 거야? 라는 수준의 퍼즈도 있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근데 물론 여러분 퍼즈라는 것은 특히나 빈티지 퍼즈를 구매하실 때는 그 무슨 기타를 썼느냐도 중요하지만 앰프 따라서 소리가 너무 많이 그죠. 바뀌는 게 이제 퍼즈의 네. 특징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퍼즈를 좋아하시고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은 퍼즈를 이미 살 때 모든 이런 세팅값이라든가 이런 거를 퍼즈 진짜 약간 매니아분들은 이미 다 아세요. 근데 초보자분들이 내가 퍼즈에 정말 빠지게 됐어. 아니면 뭐 퍼즈 중급자 정도여도 네. 저는 좀 많이 헤맬 거라 봐요. 왜냐하면 저도 아직 잘 모르겠고 공부하고 있는 게 퍼즈인데 근데 이런 페달폰에서 이렇게 어떤 유저가도 그 이제 좀 너무 어려운 부분들은 다 뺐고 너네들이 좋아했던 그 소리들만 이 커브 안에 다 담아놨으니까 네. 쓰고 풀로 쓰더라도 내가 볼륨을 깎으면 너네들이 좋아하는 스윗스팟들이 쭉쭉 나오니까 그냥 다 땡겨놓고 볼륨 조절해서 쓰면 돼 라는 느낌이 그대로 연출되거든요. 제가 그렇습니다. 이 편의성도 갖추고 있고 은정 씨가 말씀해 주신 대로 빈티지한 사운드를 그대로 가져가되 현대적인 부분, 그러니까 조작의 편의성이라든지 사운드를 연주자가 쉽게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퍼즈였습니다. 은총 씨 먼저 리미티드 에디션 페달폼 퍼즈 텔레펑킨 BC108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한 줄평 주신다면? 네,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. 누구나 쓸 수 있는 빈티지 페달 이렇게 드릴게요. 이거는 그 설명을 드리면 뭐 역시나 올라운드는 아니죠. 이 퍼즈라는 그죠? 페달 자체가 그죠? 올라운드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.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버즈비에서 다룬 퍼즈 중에 사실은 뭐 까탈스럽거나 어려운 퍼즈들은 많이 없습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애들은 특히나 그렇고요. 네, 그것들을 다 생각해서 나온 제품들이기 때문에. 근데 어쨌든 요즘 유행하는 좀 트렌디한 록신의 음악들은 다 소화할 수 있고요. 뭐 당연히 뭐 퍼즈니까 퍼즈를 쓰는 퍼즈에 관련된 그런 장르들은 다 소화할 수 있겠죠. 그리고 뭐 약간 뭐야 이걸로 그걸 한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그 스무스 재즈라든가 팝 재즈도 네. 돼요. 왜냐하면 아까 들으셨던 그런 톤들이 실제로 많이 쓰여지거든요. 그래서 광폭함부터 부드러움까지 담기고 있기 때문에 뭐 R&B 씬 뭐 그리고 뭐 요즘 유행하는 뭐 레트로 음악 씬 그러니까 역시나 뭐 가요나 뭐 이쪽은 다 안 되고요. 뭐 들어갈 네. 그게 없죠. 그래서 뭐 올라운드는 아니고 그리고 이제 뭐 다 쓸 수는 있지만 퍼즈라는 부분은 여전히 어떠한 부분에서는 매니아틱한 영역입니다. 그래서 요거는 음악적인 어떤 활용도나 색채는 많이 입힐 수 있는 페달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한번 사운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. 좋습니다. 저는 한주평 은총 씨의 한주평에 한 숟가락을 얹도록 하겠습니다. 누구나 좋아하지만 나만 알고 싶은 페달. 이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전 세계 250개 한정 생산이 되었고요. 사운드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굉장히 매력적인 페달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나만 알고 나만 갖고 싶은 사운드를 잘 들려주는 페달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.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페달폰의 리미티드 에디션 퍼즐을 갖고 찾아뵙겠습니다. 약속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네. 하겠습니다.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.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.